화요 리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기생충 골든 글로브 수상, 천만 영화를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기억에 남는 천만 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관객 안 붙여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예. 예. 그렇죠? 예. 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이걸 막 천만 영화 이제 순위를 봤어요. 26개인가요? 이제 국내 영화 다 합쳐서 27개. 27개? 제가 표로 이렇게 아, 기생충 뽑아왔거든요. 27개 기생충까지 네. 합쳐서 이거 상반기 기준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는 없었죠? 2019년 하반기에는. 아닌데요. 여기 겨울왕국 2도 올라와 있는데요. 겨울왕국 2도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27개?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없지만 갑자기 이걸 보면서 아, 그러니까요. 앞서서 오프닝 때 저는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네요. 아니, 하셨던 그거. 갑자기 그 영화가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접속. 전 아, 접속이 영화 하면 기억이 남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옆길로 샜는데 이 영화가 왜,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집계하는 때가 없어서 네. 보니까 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 67만 명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게 이렇게 되는데 67만 명? 그때는요 네. 이제 영화 찍었던 배우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줄을 쓰나 안 쓰나 이렇게 확인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영화 두 개가 상영이 되면 저 줄이 내 줄이냐 다른 사람 줄이냐 다른 영화 줄이냐 아, 그렇게 봐야 돼. 시스템인데 제가 볼 때 제 주변에는 다 많이 봤어요. 접속을 예. 유명했죠 그때는. 그때 혹시 통신 많이 하셨나요? 그때가 이제 그죠. 예. 예. 저는 그런 걸 못 해봐서 그거에 대한 막 감성 같은 게 이제 응답하라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해요. 부럽고 약간. 부러워? 지금도 한번 해봐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그 편리한 예, 파란 화면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전도연 씨랑 한석규 씨인가요? 맞아요. 두 분이 사랑에 예. 빠지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예. 그때 나왔던 음악도 그렇고 전 총체적으로 참 그게 남는데 사실 천만 영화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봤던 거는 뭐예요? 저는 태극기 날려. 태극기 날리며 네. 저는 실미도. 그 실미도랑 태극기 날리며가 비슷한 시기였는데 나왔죠? 왜냐하면 실미도는 제가 볼 수 없는 나이대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어렸어? 이게 보니까 지금 15세인데 네. 제가 그때 2003년도라서 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아~ 15세면 만 15세 이상이니까 네. 고등학생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아~ 참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 실미도를 보고 나서 저 기억에 너무 남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저 플래너스 샀어요. 오. 플래너스 뭔지 모르죠? 몰라요. 예, 그때 당시에 상장됐던 종목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아. CJ 인터넷으로 바뀌었었어. 아, 플래너스. 예. 저는 플래너를 사셨나? 실미도 뭐 굿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종목을 샀고 예. 그래서 그때 나중에 보니까 시네마 서비스라는 게 바로 실미도. 아주 너무 생생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저 실미도가 이게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나중에 봤던 시네마 서비스. 난 실미도 때문에 샀는데 따로 넷마블하고 시네마 서비스가 같이 있었어요. 플래너스. 그러니까 분리가 돼버리면서 나중에 뭐 CJ 인터넷이 되고 넷마블이 되고 지금은 넷마블이 살아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실미도는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예요. 그럴만 했겠네요. 네, 진짜 네. 그 당시에 천만의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예. 뭐지? 비겁한 변명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러면서 그쵸.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 누구죠? 날 쏘고 가라. 네. 안성기 씨. 그리고 저는 유한야행행 앞인가요? 거기서 그 이제 총격 사건이 그 같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농심자리인가 어딘가. 그래서 그것도 노량진 쪽이었던 걸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그것도 여기 내가 가까이 있는데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천만 관객을 첫 번째로 전 실미도 받고 태극기 휘날리며 네. 태극기 휘날리며도 괜찮았죠. 네. 제가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생충이 그쵸.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에서 받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속보를 보니까 골든 글로브 이거 잠시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연합뉴스에서 좀 나온 건데 어제 바로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 골든 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 쪽에서의 외신 기자협회에서 주는 건데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아카데미 직전에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시상식이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도 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예. 이제 그 노미네이트가 이미 돼 있기는 해요. 국제 영화상.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에서 따지면은 외국어 영화상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그것도 뭐 들었는데 최우식 씨가 부른 노래가 갑자기 뜬금없이 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예, 최우식 씨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이게 왜 올라가 있지? 뭐 그랬다는 썰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두 개만 일단 노미네이트가 돼 있고 실제로 뭐 작품상이라든가 감독상, 각본상 이런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 근데 아마 기생충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혹시라도 상을 또 많이 받게 된다면 진짜 기생충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아카데미 영화제라는 게 미국 내에서 할리우드의 어떤 그걸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죠. 헐리우드인데 이 헐리우드이 전 세계 콘텐츠를 우리가 다 한다 예, 약간 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기생충이 진짜 중요한 타이틀을 획득한다면 정말 큰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골든글로브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게 그 아카데미로 가는 어떤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대감과 네. 가치가 더 높아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만 관객이 넘은 건 국내 영화 합쳐서 우리나라에서는 27개 지금 현재 영화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실미도 외에는 사실 기억에 남는 건 극한 직업.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명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최다 관객 1,700만 1760. 최대 관객이죠. 최대 관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가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말 그 뭐지 그 영화 개봉관이 제일 쳤고 그래서 오래됐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영화 중에 하나가 왕의 남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별로 많이 상영이 안 됐대요. 근데 1,000만이 넘어서 이것도 대단했다고. 저 그것도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와 정말 이거...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봉길이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입니다. 자, 1,000만 관객 영화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건이? 근데 저는 기생충을 사실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 마음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다. 너무 현실적이다. 그런 느낌? 저는 네. 그래서 더 보거든요. 예. 그런 영화를 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사실 판타지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 뭐라 그러나요? 킹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쪽에 예. 맞춰서 취향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예. 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사회적인 이슈를 좀 다룬 부분을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통할까라는 생각도 통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역설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만든 어떤 빈틈, 허점들을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세계 공통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게 어느 나라에나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다고 들었고 네. 1,000만 영화, 사실 1,000만 영화의 조건이라고 따진다면은 이거는 주제를 국내 안으로 국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기생충은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고 정말 재밌게 봤고 한 번 더 볼까라고까지 고민했던 그런 영화였긴 하지만 좀 1,000만까지는 좀 억지성이 있었다고 봐요. 이게 다른 데서 이제 상을 받았으니 한번 봐줘야지 그런 느낌도 있었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고 네. 5월에 개봉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 한 11월, 12월까지 계속 걸려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1,000만 갈 때까지 한번 네. 끝까지 가본다라는 1,000만을 넘기기 위해서 계속 걸어놨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인데 어떻게 1,000만이 안 될 수 있어. 누군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고 아무튼 좋은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싶고 그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니까 뭐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뭐 이런 영화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와 뭐 성별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야 되는 그런 주제의 영화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성만 네. 여성에 들어오는 영화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쵸.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위아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영화를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데이트라고 그런 거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아, 예전에 그쵸. 그러니까 남성분들까지 끌어들 수 있는 남성 관객들이 많.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성적 친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친구가 안 들어갔지?
친구 있어요 여기 천만에? 근데 그것도 너무 남성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여성을 공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성별을 아우를 수 같이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노년층 그리고 어린층 이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막 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괴물? 사람들이 협동해서 괴물과 싸우는 영화 그리고 뭐 극한 직업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깔깔대고 웃는 영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제 이제 느낌상은 베테랑, 극한 직업, 또 하나가 왕의 남자.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쾌하고 이런 기분을 들게 해준 거나 아니면은 정서상으로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천만을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는 결론을 좀 짓자면 천만과 작품성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진짜 배급사예요? 배급사가 가장 크대는데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보니까 가장 천만 관객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 CJ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네. 그것도 많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 아예 전혀 아예 빵프로는 아니지만 뭐 한 50%도 안 된다고 봐요. 그 연관 관계가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한번 가볼게요. 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에서 먹히는 이유.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먹히는 게 세계로도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네요. 보통의 정서를 담고 있거나 우리가 전 세계가 보통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는 생각보다 우리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력도 좋고 이번에 뭐 기생충 연기력도 좋고 그러니까 표현 담아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소품이라든가 영화를 제작하는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저 기생충이란 영화가 이게 사실 그 제가 갖고 아까 내렸던 결론에 따르면 오늘의 주제 자체가 좀 잘못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천만 관객과 그리고 기생충은 상을 받은 작품이고 되게 큰 상을 받은 작품. 이거의 두 개의 관계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생충이 왜 이렇게 극찬을 받느냐면 저는 봉준호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글로벌적으로만 자꾸 가고 한국보다는 이제 세계에 조금 더 맞는 칸에 맞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작품성과 이 흥행성을 둘 다 잡는 그 역량이 정말 뛰어나서 이 봉준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를 이렇게 같이 공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사실 한국에 있는 모든 콘텐츠 제가 세계에서 막 잘 먹힌다 이렇게까지 아직은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감독이라든가 배우들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게끔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게 저도 언젠가는 이게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해서 세계에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소위 말해서 핑크퐁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상어가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요. 이쪽에서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역량을 가지고 꾸준히 가져가면 아 이렇게 해야지 먹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감독 된 것 같아 제작사 된 것 같아. 그러게.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양화가 됐어요. 그 다양화 중에서 여기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부분은 그러니까 꼭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서도 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서도 갈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가능성을 상당히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 어찌됐든 예술이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어떤 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런 목적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먹힐까라고 고민해서 전 세계에 먹히는 작품을 내놓는 예술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잘 풀어내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먹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전체 예술계 그리고 영화계가 다 같이 잘 될 때 이제 그런 작품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한 가지는 이렇게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상을 받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탄소년단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한국
그 음악이 뭐지? 그리고 한국 영화가 뭐지? 라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계기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생각보다 이런 영화들이 있었네? 한국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네? 그렇죠. 한국에 이런 음악들이 있었네?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전 있다고 봐요. 예, 콘텐츠는 특히 방탄소년단, 우리는 사람이 많아 사람.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방탄소년단 얘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영화 쪽에서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강합니다. 물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 격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콘텐츠들은요. 네. 그런 점에서도 올해 조금 더 한 번 더 좀 관심 있게 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